전 남친이 삼성 부회장이 됐대. 어? 그래? 나랑 원상만 있대. 아, 너무 더워. 진짜 해변에 가서 바다 좀 보고 싶다. 아, 나도. 분명히 말하는데 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우리 지금 가나 나중에 가나 마찬가지야. 너 웬만하면 걔 만나지 마. 홍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태어나 한중일 3개국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언어, 문화, 음악, 라이프스타일 등을 공유하는 박홍매입니다. 중국어 회화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필수 문장, 오늘은 그 시리즈 2편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여섯 번째 표현이죠. 야, 너 전 남친이 삼성 부회장이 됐대. 어? 그래? 나랑 뭔 상관인데? 나랑 뭔 상관인데? 또 하나 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랑 아무 상관 없으니까. 나랑 아무 상관 없으니까. 자,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혹은 뭔 상관인데 이런 표현 중국어로 뭐라 할까요? 광我屁事. 광我屁事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屁事는 자질구레한 일, 하찮은 일, 사소한 일, 쓸데없는 일, 아무것, 무슨 일 이런 뜻인데요. 什么事와 같으며 주로 반감을 나타낼 때 중국어 대화에서 많이 쓰입니다. 네, 피시 한자를 보면 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방귀입니다. 시는 일이잖아요. 피시 한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방귀와 연관된 일, 방귀일.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 쓸데도 없는 아주 사소한 하찮은 일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꽝워피시 하면 나랑 하도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뜻입니다. 꽝워피시 뒤에 얼화를 넣어서 꽝워피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예문 볼까요? 아까 나왔던 예문 중에 예, 너 전남친이 삼성 부회장이 됐대. 어, 그래? 흥, 나랑 뭔 상관인데? 아무렇지 않듯이 나랑 뭔 상관인데 이러잖아요. 너의 전남친이 삼성 부회장이 됐대 하면 누군가에게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听说를 넣습니다. 그래서 听说 너의 전남친 你的前任 前任 이 표현을 요즘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기억해두세요. 전남친 혹은 전여친을 다 前任이라고 합니다. 听说你的前任 삼성 부회장이 됐대. 당상 삼성 부회장了.听说你的前任当上三星副会长了. 어, 그래? 是吗? 是吗? 哼, 나랑 뭔 상관인데? 哼, 关我屁事. 哼, 关我屁事.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볼게요. 听说你的前任当上 三星副会长了是吗哼关我屁事哎听说你的前任当上三星副会长了啊是吗关我屁事哎听说你的前任当上三星副会长了啊是吗关我屁事두 번째 예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랑 아무 상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你爱怎么干就怎么干. 你爱怎么干 하면 네가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면 就怎么干. 그러면 그렇게 해. 이런 표현이죠. 你爱怎么干就怎么干. 나랑 아무 상관 없으니까. 关我屁事. 关我屁事. 다시 한번 볼게요. 你爱怎么干 就怎么干关我屁事你爱怎么干就怎么干关我屁事. 네, 아까 屁事가 什么事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关我屁事 대신에 关我什么事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문 볼게요. 听说你的前任当上三星副会长了是吗关我什么事关我什么事. 두 번째 예문은 你爱怎么干就怎么干关我什么事你爱怎么干就怎么干关我什么事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표현입니다.
아, 너무 더워. 진짜 해변에 가서 바다 좀 보고 싶다. 아, 나도. 난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해. 나도 그래.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공감을 나타낼 때 쓰는 나도 그래 라는 표현.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我也是 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나도 라고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해서 나, 워, 도, 예 해서 워예. 중국어에서는 워예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반드시 뒤에 시를 붙여서 워예시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예문 볼게요. 아, 너무 더워. 진짜 해변에 가서 바다 좀 보고 싶다. 아, 太热了. 해변에 가서 바다를 보고 싶다. 바다 좀 보고 싶다. 去海边看看大海. 이렇게 표현합니다. 太热了，真想去海边看看大海。唉，太热了，真想去海边看看大海。我也是。나도，我也是。唉，太热了，真想去海边看看大海。我也是。唉，太热了，真想去海边看看大海。我也是。 두 번째 예문, 난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해. 我喜欢 혼자 영화보다 一个人看电影，我喜欢一个人看电影。 나도 그래. 我也是。我喜欢一个人看电影。我也是。我喜欢一个人看电影。我也是。我喜欢一个人看电影。我也是。 홍혜승입니다. 여덟 번째 표현입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넌 꼭 성공할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약속할게요. 절대 어쩌지 할 것을 약속하다. 이렇게 과거의 기정사실이나 현재 혹은 미래에 벌어질 사실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때 쓰는 표현.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我保证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는 보증한다 이런 뜻이죠. 保证, 보증하다, 약속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문 하나하나 볼까요? 분명히 말하는데 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분명히 말한다는 건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보증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我保证 이렇게 넣고요. 뒷부분에 목적어가 들어갑니다. 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我没有告诉过任何人. 아무한테도 라고 할 때는 任何人 이라고 합니다. 我保证我没有告诉过任何人。 다음 예문. 내가 장담하는데 넌 꼭 성공할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라는 표현도 我保证이라고 하고요. 넌 꼭 성공할 거야. 미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会를 넣겠죠. 넌 꼭 성공할 거야. 你一定会成功的。我保证你一定会成功的。我保证你一定会成功的。我保证你一定会成功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잘못 저지르지 않도록 약속할게요. 절대 어쩌지 할 것을 약속하다. 이것 또한 내가 보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我保证 앞으로 절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으로 以后 다시는 어쩌지 하지 않겠다 라고 할 때는 再也不会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 라고 할 때는 犯这种错误了 이렇게 표현합니다. 我保证以后再也不会犯这种错误了。我保证以后再也不会犯这种错误了。我保证以后再也不会犯这种错误了。 아홉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 지금 가나 나중에 가나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예, 저 사람은 유명 연예인인데 겉으로 볼 바엔 일반인들과 별 차이가 없네. 별 차이가 없네? 어떤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 뭐 마찬가지다 라는 표현이죠.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没什么区别 라고 합니다. 没什么区别, 没 없다, 什么区别, 무슨 구별, 무슨 구별이 없다, 아무 구별도 없다 이런 표현으로 没什么区别 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문 볼게요. 우리 지금 가나 나중에 가나 마찬가지야. 우리 지금 가나 그리고 나중에 가나 두 가지가 마찬가지란 뜻이죠. 자, 우리 지금 가다. 我们现在去. 나중에 가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중간에 혹은 이라는 표현을 넣습니다. 或죠. 我们现在去. 或 나중에 가나 좀 늦게 가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晚一点去. 我们现在去. 或晚一点去. 마찬가지야. 没什么区别. 我们现在去. 或晚一点去. 没什么区别. 我们现在去或晚一点去没什么区别. 我们现在去或晚一点去没什么区别. 다음 예문.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라는 표현을 음주운전이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중국어에서는 酒后开车라고 합니다. 술, 주, 그 뒤에 后, 술 마신 뒤에 酒后 운전하다. 카이처, 酒后 카이처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야. 跟自杀,没什么区别. 별 구별이 없어. 별 차이가 없어. 酒后 카이처,跟自杀,没什么区别. 酒后 카이처,跟自杀,没什么区别. 酒后 카이처,跟自杀,没什么区别. 다음 예문. 저 사람은 유명 연예인인데 겉으로 볼 바엔 일반인들과 별 차이가 없네. 네. 저 사람은 유명 연예인인데 라고 할 때는 타시 다바이밍싱 이라고 합니다. 다바이 하면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거물급 연예인 다바이밍싱 이라고 하고요. 근데 겉으로 볼 바엔 딴 칸치라이 일반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 和普通人没什么区别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볼게요. 他是大牌明星但看起来和普通人没什么区别他是大牌明星但看起来和普通人没什么区别他是大牌明星但看起来和普通人没什么区别 열 번째 표현입니다. 너 웬만하면 걔 만나지 마. 웬만하면 밤이 늦었는데 우리 웬만하면 가지 말자. 웬만하면 걔 요즘 많이 바빠. 웬만하면 걔 방해하지 마. 웬만하면 네. 되도록이면 뭐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웬만하면 중국어로 뭐라 할까요? 最好 라고 합니다. 最好 제일 좋다 라는 표현이죠. 뭐 여러 물건 중에 이게 제일 좋아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这个最好,那个最好,他最好, 저 사람이 제일 좋아. 이렇게 여러 가지 사물이나 물건 혹은 사람 중에 제일 좋은 걸 뽑을 때도 最好 라는 표현을 쓰지만 오늘의 예문처럼 웬만하면 이럴 때도 最好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예문 볼게요. 너 웬만하면 걔 만나지 마 라고 할 때 니 最好别跟他交往了. 交往은 뭐 친하게 지내다, 뭐 교제하다, 사귀다 이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你最好别跟他交往了.最好, 너 제일 좋기는 걔랑 만나지 마, 사귀지 마, 뭐 친하게 지내지 마 이런 표현입니다. 你最好别跟他交往了.你最好别跟他交往了.你最好别跟他交往了. 다음 예문. 밤이 늦었는데 우리 웬만하면 가지 말자. 밤이 늦었는데 라고 할 때는 天这么晚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天这么晚 우리 웬만하면 가지 말자.
我们最好别去了。이렇게 표현합니다. 天这么晚，我们最好别去了。天这么晚，我们最好别去了。天这么晚，我们最好别去了。걔 요즘 많이 바빠. 웬만하면 걔 방해하지 마. 걔 요즘 많이 바빠. 이건 쉽죠? 他最近很忙。 너 웬만하면 걔를 방해하지 마. 你最好别去打扰他。 라고 하면 됩니다. 打扰는 방해하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你最好别去打扰他。 他最近很忙。 你最好别去打扰他。 他最近很忙，你最好别去打扰他。他最近很忙，你最好别去打扰他。 홍혜진입니다. 네, 중국어 회화 실력을 업그레이드해주는 필수 문장, 오늘은 이 편으로 5개 표현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나온 예문 쉐도잉 연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도 여러분 꼭 잘 연습하셔서 중국인과의 대화 속에서 멋지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혜진이었습니다. 再见. 听说你的前任当上三星副会长了？是吗？哼，关我屁事儿！哎，听说你的前任当上三星副会长了？啊，是吗？关我屁事儿！哎，听说你的前任当上三星副会长了？啊，是吗？关我屁事儿！哎，听说你的前任当上三星副会长了？ 是吗？关我屁事儿！哎，听说你的前任当上三星副会长了？啊，是吗？关我屁事儿！哎，听说你的前任当上三星副会长了？啊，是吗？关我屁事儿！你爱怎么干就怎么干。 关我屁事儿！你爱怎么干就怎么干，关我屁事儿！你爱怎么干就怎么干，关我屁事儿！你爱怎么干就怎么干，关我屁事儿！你爱怎么干就怎么干，关我屁事儿！听说你的前任当上三星副会长了？啊，是吗？哼，关我什么事儿？ 听说你的前任当上三星副会长了，啊，是吗？哼，关我什么事？听说你的前任当上三星副会长了，啊，是吗？哼，关我什么事？你爱怎么干就怎么干，关我什么事？你爱怎么干就怎么干，关我什么事？你爱怎么干就怎么干，关我什么事？哎，太热了，真想去海边看看大海。我也是。哎呀，太热了，真想去海边看看大海。 我也是，哎呀，太热了，真想去海边看看大海。我也是，哎呀，太热了，真想去海边看看大海。我也是，哎呀，太热了，真想去海边看看大海。我也是，哎呀，太热了，真想去海边看看大海。我也是。 哎呀，太热了，真想去海边看看大海。我也是，我喜欢一个人看电影。我也是，我喜欢一个人看电影。我也是，我喜欢一个人看电影。我也是，我喜欢一个人看电影。我也是，我喜欢一个人看电影。我也是。 我保证我没有告诉过任何人。我保证我没有告诉过任何人。我保证我没有告诉过任何人。我保证我没有告诉过任何人。我保证我没有告诉过任何人。我保证我没有告诉过任何人。我保证我没有告诉过任何人。我保证你一定会成功的。我保证你一定会成功的。 我保证你一定会成功的。我保证你一定会成功的。我保证你一定会成功的。
酒后开车跟自杀没什么区别。他是大牌明星，但看起来和普通人没什么区别。他是大牌明星，但看起来和普通人没什么区别。他是大牌明星，但看起来和普通人没什么区别。他是大牌明星，但看起来和普通人没什么区别。他是大牌明星，但看起来和普通人没什么区别。他是大牌明星，但看起来和普通人没什么区别。他是大牌明星，但看起来和普通人没什么区别。你最好别跟他交往了。你最好别跟他交往了。你最好别跟他交往了。你最好别跟他交往了。你最好别跟他交往了。你最好别跟他交往了。你最好别跟他交往了。天这么晚，我们最好别去了。哎呀，天这么晚，我们最好别去了。哎呀，天这么晚，我们最好别去了。哎呀，天这么晚，我们最好别去了。哎呀，天这么晚，我们最好别去了。哎呀，天这么晚，我们最好别去了。哎呀，天这么晚，我们最好别去了。他最近很忙，你最好别去打扰他。他最近很忙，你最好别去打扰他。他最近很忙，你最好别去打扰他。他最近很忙，你最好别去打扰他。他最近很忙，你最好别去打扰他。他最近很忙，你最好别去打扰他。他最近很忙，你最好别去打扰他。